학교에서도 이제 게이 애들 찾아내고. 학교에서? 네. 되게 일찍 깨달았나 보다. 성향을. 중학교 때부터 게이를 찾아냈다는 건 엄청나게 빨리 내 성향을 캐치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, 게이라는 세계에 들어와서 모든 걸 그냥 다 한 번에 하는 스타일. 아, 중학교 때 애초에 네. 게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? 네. 아. 그래서 종로를 간 게 중학교 3학년. 중학교 3학년에 이쪽인 걸 알고. 알고. 그러면은 깨달았던 거는 그냥 내가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게인가 보다 한 건가? 아니, 처음에는 친구가 나한테 커밍을 했어요. 아, 친구가? 학교 같은 반 친구가? 그쵸. 아, 같은 반 아닌데,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, 제가. 그 친구가 어떻게 알던 친구인데요? 그냥 원래 그 친구. 원래 동네 친구? 그쵸. 학교 친구 그냥. 5학년인가? 4학년 때 친한. 5학년이었다. 중학교 2학년. 5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. 약간 또 보니까 약간 과거로 더 내려갔는데. 5학년?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급식 시간에 걔네 반 가가지고 걔랑 같이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형이랑 만약에 저랑 어떤 애가 있어요. 세 명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이 저한테 그냥 셋이 같이 맨날 노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상관 뭐 그냥 같이 놀고 있었는데 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그래서 오늘 땡땡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쪽 미리 알고 있어. 너무 미리 뭐라 하지 말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뭔데요? 그래서 미리 알아서 상관없지 않을까요? 그래서 어차피 오늘도 좀 이따 놀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죠. 근데 아 게이라고 말할 거야. 그래서 아 그래요? 알겠어요 라고 해서 그냥 담담히 뭐 상관없다. 내가 뭔 상관이야. 그게 걔의 성격인데. 그때까지는 본인은 몰랐는데 네. 개인가? 그쵸 그쵸. 근데 걔가 그래서 전화로 나 게이야 라고 말한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도 들으니까 라고 한 거예요. 나도라고 했다고요? 아 그럼 그 전부터 뭔가 있었네 내가 본인 느끼기에. 아니 그때가 게이가 된 게 맞아요. 그래서 나도 해서 그러면은 운명적 게인데 운명적 게인 그래서요. 그래서 걔가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은 A라는 카페 알아? 라고 해서 그때는 네이버 카페나 카페로 다음 카페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알지? 그래서 야 뭐야 너 닉네임 뭔데?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닉네임도 그럼 아니 알긴 어떻게 있었어요? 그 전부터? 아니 없었어요. 아 없었는데? 아니 안다고 한거 꼬망친 거죠. 아 모르는데 안다고 했구나. 나도 게이 하면서 그래서 얘가 더 친해지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슬슬 나온 거구나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한 말은 잘 제가 주워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뭔지 카페를 찾아보고 게이 카페에 들어가 보고 닉네임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구리를 좋아하니까 너구리 성주를 했어요. 그때 너구리 승이었어요. 너구리 승까지만 본명을 다 공개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카페의 내용을 다 보니까 아 이런 세계구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한번 남자도 사귀어봐야지. 아 그 친구 덕분에 사귀어볼까? 라고 해서 아예 걔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지금까지 없었죠. 와 근데 되게 거의 운명적 게이다. 거의 그냥 본인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말 한마디가 게이의 세계로 확 빨려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. 네, 확실히 중학교 때 여자를 몇 명 사귀었는데 아 사귀긴 해봤고 네. 사귀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맞더라고요. 아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게이 친구들하고 어울렸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저는 일반 친구가 없어요. 아 지금도? 중학교 때부터 게이 세계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종로를 나갔고 그다음에 이태원도 맞아. 가봤고 하니까 다 주변 형들하고 게이들밖에 없어가지고. 아 그럼 그 친구들이랑 연락해요? 지금도? 그 친구랑은 지금 제일 친한 친구. 인연이다 완전.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냥 연락 가끔 하면은 그냥 연락하고 받고 뭐 진짜 오래된 친구니까 막 한 2년 1년 안 봐도 들어오면 왔어 그냥 게임하고 있고 저는. 아 그럼 그 느낌으로. 친구는 좋아했던 거잖아요. 제가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친구가 승주를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?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던 거 같아요.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. 왜냐면은 걔라고 말했을 때 제 의지로 얘랑 친해지려고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냥 게이라고 얘기했던 게 안 물어봤어요? 왜 너 그때 나한테 게이라고 했어 이렇게? 아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. 그냥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친구 가족들도 걔가 커밍을 하고 저도 커밍을 하고 부모님은 다 이해해주시고? 부모님들도? 부모님들은 네 둘 다 이해를 안 해주죠. 그쵸 쉽지 않지.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아무튼 이해를 못 해주시는 상황. 그쵸 그쵸. 그러니까
개인 건 알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바뀔 거라고 믿음을 갖고 계시고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다시 돌아와라 뭘 돌아가 돌아갈 때가 어딘데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 내가 이렇게 잘생기게 헌칠하게 탁 내 아들 낳았는데 힘든 길로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시는 마음이 우선 있으셨던 것 같아요.